모둠 튀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차새우, 갑오징어 몸살, 오징어로 대체 가능하고요. 핫꽁치. 핫꽁치 대신 꽁치나 전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장어살, 양파, 피망, 생표고버섯, 연근, 밀가루, 달걀, 무, 통생강, 식용유, 가다랑어포, 청주, 진간장, 한지, A4용지로 대체 가능하고요. 다시마, 설탕, 레몬, 실파, 대꼬챙이 2개, 이쑤시개 하나입니다. 요구사항을 먼저 보시면 차새우, 갑오징어, 핫꽁치, 바다장어를 튀길 수 있도록 손질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 있는 거는 다 제거하고요. 다음에 사이즈 비슷하게 손질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각 채소를 튀길 수 있는 크기로 써시오. 네, 야채나 해산물이나 다 비슷한 사이즈가 좋습니다. 튀김 소스와 양념을 곁들여 내시오. 네, 된다시 양념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 먼저 된다시 만들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가다랑어 국물은 5큰술 정도입니다. 넉넉하게 반컵 정도 물을 넣었고요. 그리고 다시마도 찬물부터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은 약하게 해서 천천히 우려내주셔야 다시마 맛이 잘 우러나옵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다시마는 오랫동안 끓이시면 알갱산이 나와서 국물이 끈적끈적해지므로 물이 끓으면 바로 꺼주시고 다시마는 건져둡니다. 그리고 이 물에 가다랑어포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둠튀김 재료입니다. 저는 양념과 튀김소스는 따로 이렇게 놔두었고요. 해산물도 따로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씻어두었습니다. 연근은 사실 식초물에 담가놓는 것이 갈변이 덜 되는데요. 시험 지급재료에 식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갈변 방지가 됩니다. 자,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피망. 피망은 안에 씨와 심지 있는 부분 다 정리하시고 지저분한 부분도 잘라줍니다. 정해진 사이즈는 없지만 한 두 입 정도로 먹을 수 있게 한 4 곱하기 3, 5 곱하기 2 이렇게 약간 긴 직사각형 형태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입니다. 양파는 4분의 1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결 반대로 썰어줬다면 그 방향 살려서 써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대략 1cm 정도로 써시면 됩니다. 작은 이쑤시개 하나는 양파 썰 때 꽂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 이쑤시개 두 개는 새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표고버섯입니다. 찜이나 냄비 요리에서 하는 것처럼 꽃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근은 손질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껍질 벗기고 1cm 두께로 사용합니다. 연근에 이 동그란 모양을 살려서 사이사이 칼집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냥 껍질만 벗겨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자, 새우입니다. 새우는 등 쪽에 내장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도 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시는데 꼬리 쪽 한 마디 빼고 껍질을 다 벗겨 주시면 됩니다.
그 새우가 오그라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쪽에 힘줄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세요. 어슷하게. 10분이 지나서 갓소우부시 국물이 타오르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면보에 걸러서 깨끗하게 준비해 주시고, 바다랑어 국물을 이용해서 된다채를 만들겠습니다. 자, 만든 5큰술 다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 그리고 성주, 설탕 넣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살짝 끓여둡니다. 된다시는 미리 만들어서 식혀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자, 이제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덜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물총 뾰족한 부분 꼬리 쪽 옆에 있습니다. 잘라주시거나 손으로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로 배꼽챙이죠. 물총 쪽으로 해서 등 쪽으로 쭉 일자로 새우에 꽂아줍니다. 자, 그 다음 바다장어입니다. 만약에 이쪽에 가시가 있거든, 가시 부분을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껍질 쪽에 사선으로 아니면 일자로 장칼집을 넣어줍니다. 사이즈는 딱 봐도 조금 넓죠? 자, 그래서 반으로 갈라 사용하겠습니다.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아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껍질을 소금이나 또는 행주로 밀어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식에서처럼요, 내장 쪽에다가 솔방울 칼집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장 쪽에 사선, 껍질 쪽에도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튀기면서 오징어가 막이 있으면 좀 터지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기름도 같이 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간격도 없고요. 자, 단 오징어 자르실 때 말리지 않게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징어는 가로 방향이 길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오징어 생긴 모양 생각해 주시고, 세로로 자르시게 되면 오징어 이렇게 돌돌 말려 나옵니다.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고요. 저는 판으로 잘라 쓰겠습니다. 자, 학꽁치입니다. 시험 볼 때는 학꽁치가 반말이 나오는데 머리 쪽에 나올 수도 있고 꼬리 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머리 쪽은 머리 하나만 더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비늘 긁어주시고요. 별로 비늘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머리 일자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배 갈라서 내장 제거하시고, 꼬리 쪽 받으신 분들도 아마 내장은 조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 다 정리하시고 한번 물에 가볍게 씻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살을 뼈에서 발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학꽁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모든 튀김 튀김반 좀 만들겠습니다. 계란은 일단 흰자는 버리고요,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른자에 물 한 컵 정도 차가운 물로 준비해 주세요. 넣어주세요. 밀가루는 같이 넣으시면은 글루텐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저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밀가루는 최대한 늦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박력분 밀가루는 체에 쳐서 사용합니다. 한 컵 정도 되는 분량 나오면요, 젓가루 남겨놓고 쓰셔야 됩니다. 자, 물기 없는 체에 내려서 밀가루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더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자, 튀김 젓가루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밀가루를 넣으시는데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요. 대충 살짝 섞어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재료에 젓가루를 묻혀보겠습니다. 골고루 묻히시되 너무 덕지덕지 덩어리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재료에 수분이 있지 않게 합니다. 튀김하실 때는 수분이 있으면 탁탁 튀는 소리도 나고 안전에도 문제가 좀 있겠죠. 자, 재료에 덧가루를 전체를 다 입혀놓으시면 바로바로 튀겨주셔야 됩니다. 이 덧가루도 재료의 수분들이 다 먹게 됩니다. 미리 묻혀놓고 너무 다른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표고는 아랫부분만. 피망도 마찬가지요. 녹색 살려서. 자, 이렇게 모두 덧가루 묻혔습니다. 자, 그럼 온도 체크는 제가 만든 반죽으로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떠오르죠. 그러면은 재료들 튀김 하겠습니다. 먼저 꽃을 한번 뿌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젖어. 중간에 꽃 한번 뿌립니다. 자, 날가루 있는 형태로 해주시고요. 중간에 가루가 없으면 남겨놓은 젓가루를 또 추가해서 뿌려줍니다. 온도가 적절하다면 중간 불로 튀겨주세요. 표고는 밑에만 묻혀서 튀기겠습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튀김에 들어가는 양념 만들겠습니다. 레몬을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침판을 송송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무. 무는 강판을 열어서 물기 제거하고 사용하고요. 자, 물기 제거한 후에 사용합니다. 다른 때는 고춧물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생강. 생강도 무처럼 갈아주세요. 껍질 제거했습니다. 생강도 수분 제거 잘 해주시고 그래야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잡혀요. 그래서 무 위에 같이 자, 올려서 레몬 옆에 이렇게 놔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된다시 옆에 같이 곁들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튀김에 들어가는 종이접기입니다. 한지 또는 A4 용지가 지급이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이 직각으로 접어서 산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학을 접으실 수도 있습니다. 끝에가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이쪽 부위가 새 부리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접어줍니다. 자, 새 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꺾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부리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뒷부분은 접어서 날개가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이 접기 방법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튀김 담아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학이고요. 양파나 연근처럼 단단한 재료들을 가운데 놓고 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기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표고나 피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놔주시고 새우도 기대어 주세요. 새우는 꼬지 한 바퀴 돌려서 천천히 빼주셔야 튀김옷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위에 튀긴 재료들을 모두 올려놓았고요. 자, 곁들일 재료도 같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튀김 완성되었습니다.